첫 소식은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국방부가 28일을 시작으로 전국 92개 군 접종기관에서 동시적으로 30세 이상 장병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합니다. 대상자는 모두 12만 6천여 명인데 이 중 사전에 접종 동의를 얻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첫 걸음, 첫 소식은 조다니엘 기자가 전합니다. 군내 30세 이상 장병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국방부는 당초 정부의 사회 필수 인력 조기 접종 계획에 따라 5월 초 장병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등 군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접종 대상자는 군내 30세 이상 장병과 군무원 등 12만 6천여 명으로 지휘통제실과 비무장지대 초소, 일반 전초 등 필수 작전부대 장병들입니다. 접종은 동의자들로만 시행되며 각 군 병원과 군단 접종센터, 사단급 의무대 등 92개 군 접종기관에서 시행됩니다. 2주 이내 접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4월에는 84개의 접종기관이, 5월에는 모든 접종기관이 접종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둘레부대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는데 접종팀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고 군 장병 모두가 백신 접종을 받아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접종을 시행하는 각급 부대는 2-3회 분산 접종을 시행하는 등 군사 대비 태세 유지와 부대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접종 당일에는 예방접종을 부대 과업으로 지정하는 등 부대 임무와 여건에 맞춘 백신 접종이 진행됩니다. 또 접종 장병에게 경증 반응이 발생할 경우 접종 후 다음 날까지 전투 휴무를 부여하고 개인 임항 시 청원 휴가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감이 있었는데 백신을 접종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부여된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병 백신 접종은 본인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한다며 우리 군의 방역과 국가적 차원의 집단 면역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예방접종이 군내 집단 감염 방지 등 방역 관리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